여성들이 어떻게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게 되었을까요? 바로 메디치 가문의 공헌입니다.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트리나 대 메디치가요, 프랑스로 시집을 갔어요. 갔는데 이 카트리나 대 메디치는 말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가보니까 프랑스 여성들이 말을 타는데 다 치마를 입고 타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다리를 모으고 타야 되죠? 그죠?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타게 됩니다.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? 빨리 달리면 튀어나가게 되죠, 그죠? 그래서 이 카트리나 데 메디치가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여성용 성마 바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, 식사하실 때 수건을 앞에 무릎 위에 놓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시죠? 메디치 가문의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은요, 음식을 먹을 때 뭐로 먹었을까요?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와 나이프로 쓰는 그런 식사 예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? 메디치 가문의 식탁에서 탄생했습니다. 그 메디치 가문의 식탁 예전은 어땠을까요? 제가 여러분들께 메디치 가문의 식사 예절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. 야, 메디치 가문에서 식사 예절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. 그랬더니 미스터 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. 미스터 김이 지금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메디치 가문의 예법과 어긋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메디치 가문의 예법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죠? 포크를 왼손에 잡고, 그렇죠? 나이프 오른손을 잡고 고기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쓰시죠?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크를 위로 찍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칼은요, 나이프는 포크 밑으로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, 이렇게. 고기를 밑에서부터 먹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왜 그렇습니까?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. 식사를 하다가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예법이라는 거예요. 그 식사를 하다가 칼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칼은 포크 앞으로 나가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. 어떻게 일리가 있습니까?